시도 때도 없이 설거지를 하다가 또 미친 듯이 너무 좋아 빨리 이렇게 버리고 너무 쿵택하지 말고 남자들은 꼭 그런 걸 물어봐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대구에 거주하는 37살 여성입니다 출산 후 성관계 시 예전 같지 않은 느낌으로 자신감을 많이 잃었어요 남편은 별말 하지 않는데 제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괜히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시술까지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민망하고 부끄러운 부위를 시술해야 하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통증이나 마취도 없었으면 좋겠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안타깝고 충분히 공감되는 사연입니다. 저도 아들 둘이 네. 있잖아요. 아들 둘이 크게 낳았거든요. 출산 후에 오는 우울감이라든지 우울증 진짜 심하고 그다음에 내 외모 변화 그래도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가장 우리가 친밀한 관계인 부부의 관계에서 만약에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얼굴을 예쁘게 젊게 유지하는 방법은 사실 조금은 달라요. 이 질하고 얼굴은 울사람 많이 쓰잖아요. 네네. 얼굴을 당기고 볼륨을 주는 것들을 하면서 최대한 예쁘게 자연스럽게 해드리는데요. 질 쪽으로는 탁 당겨 붙이는 레이저를 쓰지는 않아요. 자연스럽게 몇개 올라오는 건 없을까? 통통해지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 방법 하나가 콜라겐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자각 콜라겐. 그러면 가장 좋은 기계가 있거든요. 고주파를 이용하는 겁니다. 고주파의 단점은 너무 뜨거운 거예요. 효과를 보려면 정말 필러 넣은 것처럼 통통하게 아예 콜라겐 자체를 튀어오르게 할 수 있는 걸로는 정말 강한 열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비비부가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표면을 냉각을 이용해서 차갑게 해서 통증을 줄인 상태로 그 대신 강한 열을 들어가는 방법으로 고안된 레이저고요. 처음으로 네. 고주파를 질 쪽에 쓴 레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건 만약 관계를 하다 보면 서로 만족이 돼야 되는 건데 남자는 좋아해요. 미친 듯이. 근데 네. 여자는 사실 아픈 거죠. 메마르니까. 네. 그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관계를 가지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사실 팅팅 부어서 화장실 갈 때도 아플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남자는 만족하고 근데 저는 만족 못할 때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것도 있을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닌 거겠죠? 맞아요. 있을 거 아닌 거겠죠? 저만 그런 거 아닌 거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한테 날 사랑하지 않아? 맞아요. 제일 먼저 하면 안 된대요. 날 사랑하지 않아? 이제 넌 반응이 없구나. 우리 남편이. 맞아요. 좀 실망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자들은 꼭 그런 걸 물어봐.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럴 수도 맞아요. 있고. 질도 노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먼저 온 사인이 건조한 겁니다. 콜라겐이 올라와서 통통해지고 느낌이 좋아지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건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뿐만이 아니고 건조하면서 오는 나의 불편감 최근에는 질염이 좀 잘 생기고 염증이 맞아요. 많이 생기시는 분들 여자들은 감기처럼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수도 확실히 줄어든다고 지금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질염도 개선이 네 그래서 콜라겐이 재생해서 질이완 개선할 뿐만 아니고 질 자체가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젊어지는 원장님 근데 네. 그거를 하게 됐을 때 질이완증이라든지 특히 요실금 네. 그리고 사실 남편이랑 다시 성관계를 했을 때 저희가 소위 말하는 방구소리 네 맞아요 그런 바람 빠지는 소리도 네, 많이 네. 나고 남편이 맞아요. 얼굴을 봤을 때 만족을 못하는 그런 거 그런 부분도 개선이 이걸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질이완증 그리고 요실금 치료에 뿐만이 아니고 네. 질 안쪽까지 모든 벽을 자극할 수 있는 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출산 후에 들어가면 질 압력이 거의 90% 이상까지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 후배들이나 제 지인들한테는 명품백 사지 말고 오히려 질 이완 치료를 해라. 분명히 더 도움이 될 거다. 또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제일 고민 요실금이세요. 관계 때 좀 늘어지는 거 느낌뿐만이 아니고 목욕탕이나 탕 쪽에 들어가도 물이 들어오는 느낌까지 받아요. 엄청 불쾌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20대부터 70대까지 많이 하세요. 맞아요. 저도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제 절친이 한 명 있어요. 그렇게 관계가 자주 했던 커플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커플이 아닌데 비비를 하고 나서 한 달 뒤부터인가 뭐 시도 때도 없이 설거지를 하다가도 바지를 벗겨버리고 밥상을 차리더라고 바지를 벗겨버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정말 돈 모아서 꼭 한번 하라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더 하라고 네네 저도 이제 상담하고 후상담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근데 남편도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둔한 남편, 맞아, 그다음에 맞아. 정말 또 관심 많은 남편, 이렇게 중간 이렇게 있다고 하면, 둔한 남편은 뭐 좀 달라졌는데 뭐 운동했어? 뭔가 다름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정말 민감하신 분 아까 또 맞아요. 바로 너무 좋아. 너무 좋다고. 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비비뷰를 했을 때 남편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좋아졌어. 내가 되게 적극적이 됐어. 맞아요. 일단 남편도 만족한데 여성분들이 되게 만족스러운 지수이에요. 조금 예민하신 여성들은 의료가증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하시는 분도 맞아요. 계시고 아니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좋아졌다고 느끼고 계속 가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 관계도 좋아지고 조금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 네. 이제 고민을 또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예전처럼 수술적 요법만 답은 아닙니다. 서울이나 요즘에는 강남 이런 부위에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질치료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비비부든 이렇게 비수술적인 걸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통증 없이 또 걱정 없이 받으실 수 있는 시술이 있으니까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고 시술 해보셨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꼭 해봐야겠네요, 원장님. 네, 꼭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